이번 시간에는 정관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이탈리아어의 정관사지만 이것을 영어로 비교하면 그냥 더죠. 더 들어갈 자리에 이탈리아어에서는요, 요거에 해당하는 단어가 6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6개를 살짝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. 자, 먼저 좌우로 딱 나누죠. 좌우로 나눠서 이 관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명사 바로 앞에 붙이는 건데, 이 명사는 분명히 뭐가 있다? 성이 있다고요. 성이. 남성이나 여성이 정해져 있다고. 이게 남성이면 이쪽 걸 앞에 관사로 붙여주고요. 만약에 이 명사가 여성이면 이쪽에서 붙여주는 겁니다. 그럼 위아래는 뭐냐면, 위아래는 단수일 때, 복수일 때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 문제라고 안 하고 성수 문제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남성, 여성, 단수, 복수 이렇게 나눠서 붙여주는 거죠. 자, 표현들 한번 볼게요. 일 밤비노, 일 혹은요 로지오, 로, 그리고요 이 밤비니, 리지 이렇게 했을 때 리까지 해서 남성 관사입니다. 남성 정관사. 여성 정관사는요 라 밤비나, 레 밤비네 이렇게 합니다. 자, 여기서 라 레가 여성형 정관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런데 요게 참 귀여운 게요, 우리가 밤비나 밤비네, 이게 소녀 소녀들 단수 복수 표현인데 이 관사가 라 레가 똑같이 움직입니다. 라 레가.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형용사와 명사 세트가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, 이 관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인다. 자,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. 도대체 일 밤비노와 로지오에서 일 로는 왜 이런 구분이 생기느냐? 자, 이건 뭐냐면요, 왼쪽은 자음 전용, 오른쪽은 모음 전용입니다. 모음 전용. 자음으로 시작하는 명사야 그러면 이를 붙이고요,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야 그럼 그 앞에 로를 붙인다고요. 그런데 이 모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, 모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Z나 S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씁니다.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데요, 요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, 어차피 어떤 명사가 딱 있어. 예를 들어 볼게요. 찌오라는 명사가 있어요. 그럼 어차피 이 찌오라는 명사는 남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쵸? 어차피 남성으로 정해져 있고, 그 중에서도 단수 복수 중에서 단수를 하겠다고 하면 얘는 모음이라는 것도 아니죠. Z로 시작한다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.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통으로 로찌오로 외우면 돼요. 로찌오로. 그냥 통으로 외울 때 애초에 아 찌오 로찌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삼촌 하지 말고 그 삼촌이라고 외우라고. 로찌오 이렇게. 이거를 찌오를 보고 이건 정관사 붙여야 되는데 모음 혹은 SZZ니까 로구나 로 생각할 수 없어요. 왜? 우리 너무 바빠. 이해하시죠?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린 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영역이고요. 실제 사용에서는요 이 이론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. 그냥 입으로 달달달 반복하셔야 된다.